시작. 자, 배트 두 번째, 진짜 배트. 배트는 출출하는 이 두 번째 글자니까 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뜻은 집이죠, 집. 집. 그래. 우리가 많은 이걸 뭐라 그러나 많은 히브리 글자를 몰라도 이 순수만 정확하게 이게 알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막 신학에 가서 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몸은 뭐 지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막 그런 거 안 알아도 히브리 글자만 가만히 알아도 그건 자연적으로 알아지잖아요. 첫 번째로 이거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뜻이 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배웠어? 그러면 반드시 배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익혀지면은 하나님의 입이 열린다. 열리면은 이것은 바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 하는 거다. 이걸 저장해야 돼, 저장. 저장. 그래서 배우고서 익힌 것은 개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처럼 개방되면 이것이 저장돼.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많은 경영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돼. 잘 써야 되는 거는 안에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있잖아요. 경영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경영. 그래서 배운 말씀이 내 안에 이 잘 저축이 돼. 저축이 이렇게 말씀에 뭐 경영이 일어나요. 경영이 되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건 절대로 안 돼. 물론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배웠으면 그것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배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트. 집이고 집은 반드시 세울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실 때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그것은 뭐냐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히브리 글자 23자 끝에 나오는 타브가 여기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배트, 목적이 있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사무실로 쓰려고 짓느냐, 이거 무슨 뭐 하려고 짓느냐, 은행으로 쓰려고 짓느냐, 뭐 다 목적이 있잖아요. 집도 그것처럼 세운 것의 목표인데 이것은 내 안에 집을 짓는 것이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로 계시기 위하여 그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가 사역하는 장소다. 그리고 음가는 비읍네. 배트기 때문에 비읍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글자는 창세기 성경 66권에 제 첫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그죠? 베레시트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첫 글자가 이 배트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배트의 이 동사는 뭐냐? 빠나의 빠나. 빠나는 세우다. 그래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뭐로 세운다는 거예요? 집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11장을 하는데 보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와, 나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는 것이,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지? 그냥 보이는 이 세계를 이렇게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히브리 이제 그다, 일단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신약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11장에 오신 분이니까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렇죠? 내 안에 집 짓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여기 11장에 오시면은 있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걸 바깥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집 짓는데 뭐가 이루어졌냐는 걸 청량해라는 거죠. 네 안에 성전 지어졌냐, 집 지어졌냐,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지어졌냐, 이게 청량하라는 거예요. 11장 가져왔어. 그걸 뭘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갈대가 갈대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의견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바나로 돼 있어. 집을 세우는 걸로 돼 있어요. 갈대가. 집을 세우는 것으로 얼마나, 뭐죠?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의 지팡이를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날 말씀에 내가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셨지, 성전 지어졌냐? 너 희생에, 너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받아 올리는 재단이 지어졌냐? 이걸 지금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는 네 안에 지금 얼마나 경배를 하고 있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들이 얼마나 어느 부분까지? 1%냐? 10%냐? 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니? 이거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슨 때가 더 많아요? 무슨 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많이 두고 있고, 이 땅의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땅의 것으로 지금 계속 내가 하나님을 청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전 바깥에 있는지도 모르고, 바깥들이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어느 부분은 내가 성전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재단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많이 되어 있냐, 성전 밖은 마당에 있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와서 계시록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뭐죠? 42달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42달 동안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이 말을 하니까 바깥에 무슨 뭐 사단 마귀한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42달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또 막 계산해가지고 42달이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3년 6개월 계산해서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42달 동안 이방인한테 짓밟힘을 주옥가지고 짓밟힘 다,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 바깥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19절 말씀에 백성과 족속과 방은 와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게 있잖아요. 그냥 한글 성경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념으로 헷갈려가지고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과 이제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바깥마당이 왜 있느냐? 바깥마당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백성으로 있고 또 뭐죠?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더라. 족속과 방언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봤더니 이제 히브리를 이제 내가 계시록할 계기가 되면은 오늘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해석만 해보니까 뭐냐, 백성은 뭐냐, 한 명이 있는데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요러실 때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이라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이게 모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럿이 모이면은, 여럿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림자가 생긴다. 여럿이 모이면은,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느냐? 어둠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먼지도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 이제 먼지의 속성이 뭐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다 청소 안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기 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 따로 찾기 딱 뭉쳐가지고, 한쪽, 그쪽. 이것처럼 이렇게 모이면서 그림자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뭐 친척, 친족, 이렇게 돼 있어요. 친족, 친척. 친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백성, 이게 모이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가장 가까운 혈육들은 뭘 하고 있느냐. 추적 60분 안. 아주 문질러가지고 있잖아요. 집 밟는 거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 속성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문질러가지고 이거를 다 벗기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 항상 누가 뒤통수를 쳐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냐. 내 안에 이런 이 그림자도 있지만 이 나와 같이 친척처럼 딱 붙어 있는 나의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모이가 그림자 치면서 끝까지 뭐하는 거야, 나를 갈는 거야 자꾸만. 응? 막 문질러가지고 갈듯이 해가지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 이 집이 얼마나 그리스도식으로 잘 지어져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과 무슨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친척을 잃어가지고 나를 계속 가려가 먹는 거, 이렇게 뭐 문질러가지고 아주 흉필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끝에 가버리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살해버리고, 이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족속이 있고, 방언을 이어는 뭐냐, 헐뜯는 거더라고. 헐뜯다, 이 한글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제 헐뜯는 거, 이렇게 계속 있잖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방언이에요. 쓸데없어 모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응? 예. 그림자를 이루듯이 우리의 속성은 검은 것은 검은 것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모이게 돼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끼리 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런 백성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친족이 돼가지고 자꾸만 모이, 막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했다면은 뭐야, 자꾸 사람을 갖다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갈아가서 문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방언자 훌뜯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다는 거요. 이걸 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성전 바깥바닥으로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응? 나는 성전 안에 있고 싶어.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내 자신을 말씀을 조명하게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뜻하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데, 이런 것을 딱 우리 속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전 바깥바닥에 일단 그 이방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42달이라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걸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고, 무덤에 완전 장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장사해버리면 3일 반 동안 그냥 무덤에 놔두고 장사하지 못하라 했잖아요. 무덤에서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3일 반 후에는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 여러분이 다 착하고 멋있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인간의 속성이 다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서 시체처럼 다 죽게 해서 다시 장사해서 영원히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기를 3일 반 동안 집어넣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장사를 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11장을 가만히 보면 그냥 보면은, 주여 나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 한 몇 번을 읽어서, 한글을 몇 번 읽었어요. 왔다 갔다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있다가는, 아, 이제 오늘을 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아, 이것은 뭐 하는 거다? 지금 뭐 하다가 이 말 나왔어요? 뭐 하는 거다? 뱉어 집 짓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상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속에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있다는 거, 이렇게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나라들을 이루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익혔으면 집을 지어야 된다. 목표가 있는 집이 지어져야 된다. 그것도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응? 내가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베트에서 한다는 거죠. 베트는 바나로 집을 세우다. 집, 사람의 몸, 장막, 성전,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있고. 배트는 목표가 있는 집 안이라는 거죠. 집 안. 응? 집 안이죠. 그래서 그 집 안에는 내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뭐, 별 것이 우리 안에 잡동사니가 자꾸 들었어, 우리 안에. 안 그래요? 잡동사야. 난 정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막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막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컴플렉스가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한 가지는 뭐냐. 난 참 순수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내 마음에 항상 있기를 소망해요. 순수하게 살고 싶다. 순수하게 살고 싶다. 그러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썼는데 나 순수하게. 막 물들여져가지고 막 지혜롭게 막 어떻게 막 이런 거는 나는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휩쓸리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많이 당하긴 하죠. 지나고 나면 당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는 나의 순수한 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다. 네?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휩쓸릴 때가 많아요. 고집도 피우고 그렇게 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배웠으면 이 정신의 집을 질서 있게 통치해야 돼. 통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포가 맨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운 곳으로 익혀서 이 집이 지어졌으면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죠. 집이 잘 안 다스려지면은 다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그죠? 잘 말씀을 질서 있게 다스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죠? 어미. 그러면 아비의 훈계가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밑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어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서 삶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알레프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잘 살림을 꾸리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정신 속에서 이념을 짓고 살아요. 어디다가 이념의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표면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이념이 잘 지어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도 잘 하게 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갖는 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 그렇죠? 그렇죠?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나비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나비라는 게 나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할 때 이 단어가 나비 이렇게 되거든요. 알레프가 맨 뒤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게 무겁이랬죠. 무겁. 그러니까 나비 읽고 뒤에 나오는 알레프는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비 선지자다. 나비 선지자나 선지자 요 뒤에 나오는 알레프는 발음을 안 해요.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죠? 발음을 하죠. 자, 배운 것을 가지고 집안에 예, 스스로 이 집을 짓고 안에 이것이 뭐냐면은 규정이에요. 규정이거든요. 눈이라는 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집안에다가 스스로 이 말씀의 규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 나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두 다 배우고 그래서 내 안에 집을 지어진 사람은 그 규정을 세운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다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다 나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이렇게 하고 다 했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다 나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비.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일을 못할까? 자신이 스스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속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거는 뭐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적용하는 것이고 밖에서 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에 집을 지으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말씀을 가지고 해볼게요. 알레포에 대한 신관을 배워서 자신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부라고 하죠. 아부. 아부. 아비를 말하는 거죠. 아부. 아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아부는 아버지 양육자. 이런 뜻이에요. 양육자. 어? 또 뭐 선조, 조상, 뭐 해석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자, 아비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아를 배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집이 지은 그대로 질서 있게 다 사는 이 사람이 진짜 양육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양육자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어가지고 자기 배워서 자기 안에 잘, 네, 내면의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람이라고 한다. 높은 람이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비의 말씀을 잘 배워서 높은 사상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 와서 살아있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규정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듣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다 찬송이에요.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그 삶이 다 향기롭잖아요.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고 누가 봐도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찬송이다. 그래서 84편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들었으면 내 안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자아의 속성을 구속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진리로 자아의 속성을 구속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뭔가. 그 진리로 자아의 속성을 구속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리에 매달려 얻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해야 되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자유예요. 안 그래요? 3.1절 왜 다 깃발덩치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서 왜 다 만세운동 왜 했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려면은 말씀이 뭔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죠.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편한 것이 자유라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질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진리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이 구속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익숙해진 것으로 방향이 잡혀야만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 안에 집이 잘 지어졌나?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측량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측량하시게 하시지만 우리들도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후회하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그쪽의 행동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되돌아봐야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죠. 더 베트는 유목민의 천막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죠? 어떤 집을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먹고 살고 어디로 가느냐 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집이지? 욕망의 집이 지어졌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욕망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가는 곳마다 뭘 이야기, 하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딴짓하는 거예요. 왜 안에 집이 정확하게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되는 거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믿으면은 그 믿음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트의 목표는 그래서 진리에 종속되어 진리 안에서 종속돼서 생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을 반드시 배워서 그 사상 안에서 영적인 기도가 지속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 전부잖아요. 내 삶에서. 그것이 전부인데 그 이상을 가려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도가 반드시 올 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넓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응? 나를 바라보면. 이왕이면 6,000 빌딩 같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 집은 1,000짜리라 하더라도 우리 생각의 집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지.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의도와, 이런 것이 하나가 돼.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풀어진 데도 있어요. 묵상을 해도 도저히 내 머리로는 더 이상 나가질 않아. 그러면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딱 손을 놔버려요. 억지로. 도저히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이게 나가지를 않아. 그럼 딱 놔버려. 그 고민하고 있으면 머리만 아파. 내 짧은 머리를 갈 수가 없어. 손을 놔버려. 그리고는 딱 내려다 놓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해야 된다고.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몰랐던 것이 자동으로 나와. 그건 내가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내 한계는 의전등에 내가 한계를 측정했잖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측정을. 그러면은 실제 사역을 하든지, 또, 다음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이 내가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 집이지. 하나님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실제 보기에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이런 것이 적혀 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뭐, 어제 산에 막 가서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삼각산 기도하고 벌금 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벌금 50만원 물었다 그러시는 목사님이요. 그런데, 물론 산 기도 가서 응답 받으시는 건데 익숙하신 분은 꼭 산 기도로 가셔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가서 해야지. 그래, 응답이 오죠. 그 참 이상한 걸 감사하게도 있잖아. 난 내가 워낙 둔하니까 그렇게 했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있잖아요. 너무 둔해서 그런지 모르죠.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뱀이 나올까 봐 도저히 기도가 무서워서 기도가 안 돼. 기도하다가 막 이 주위 살펴보면 기도가 줄이 잡히지. 그래서 산 기도는 못하겠더라고. 하루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또 밤에 가서 하시더만 또 밤에. 막 그 라이트 가지고 켜놓고 하는데 난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못하겠어. 나는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내상 앞에 앉아가지고 또 불 딱 켜놓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따라서 기도가 쫙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제일 편해요. 난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는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성산이 나왔기 때문에 성산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지 않으라 산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산, 생각이 우리가. 그죠? 산 높은, 산이라 밑에 있는 건 잘 없잖아. 높은 거잖아요. 우리 속에 제일 높은 게 뭐지 있잖아. 그죠? 생각을 이야기하고, 오늘 찾아보니까 생각이더라, 생각. 그러니까 생각 중에서도 성산이다, 이러면은 뭐냐, 무슨, 카드시 구별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산이에요.
우리 구별을 못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구별, 내가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생각의 산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거기서 그 생각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의 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이 있어.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뭐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평소에도 하긴 하지만 특별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적인 속성은 지금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그죠? 그거를 깎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면서 이는 뭐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만민이니까 모든 누구나 와가지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보다는 그죠? 만민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별 생각을 다 하는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그것이 저축된 내 안의 집에서 기도할 때 희생과 번제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건 나의 욕심이었구나, 아 이건 나의 시기심이었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도 그러려면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아 이건 나의 욕심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참 이사야서 56장 7절이 교회들 가보면 옛날에 그 이런 이 턱에다가 기도 뭐 기도원이 이런 것이 많이 적혀 있어. 이 집은 만민. 한 정말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야. 나는 내가 지어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집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니까, 뭐 골방에 들어가면 지하 몇 층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들으시잖아, 거기서는. 여러분 뭐 산에 가서 막 하나님과 가까워서 기도하는 지하실에 가까이 골방에서 엄밀하게 들으시나? 이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물론 또 그 익숙해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원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라고 번역된 베레시트 앞에 붙은 빼라는, 이 빼라는 글자, 불불이 전치사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가운데 로시, 머리다, 로시, 머리입니다. 그래서, 자, 로시를 빼고 나면 뒤에 남는 건 뭐라고 그랬죠? 베트. 로시를, 베리시트에서 로시를 딱 빼고 나면 남는 글자, 앞뒤 글자가 베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베리시트. 그 외에도 베리시트라는 이 22자를 축약을 하면은 전체 성경의 축약이 딱 되거든요. 축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요 베리시트라는 글자,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딱 축약에 탁된 베레시트 22자 완전히 딱 축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성전 짓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야. 그 말씀하시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 22자에 딱 축약하면 여섯 글자가 됩니다. 여섯 글자. 그리고 또 여섯 글자를 더 축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여섯 글자를 더 축약 탁 하면 로시, 머리. 있잖아요. 어저께 멀쩡했던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 탁 다치니까 바보 되더라고. 병원에서 지금 4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병원에서 갑자기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뇌출을 일으켜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40살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젊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쪽에는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하는 말이 뭐냐.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일 급나는 병이 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암세포가 막 이렇게 완전 지배하기 전까지는 말도 하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머리를 딱 다친 그 순간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다 마비가 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 행동도 못하지, 꼼짝도 못하고 딱 누워있는 거예요. 중환자실 누워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머리가. 머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예? 지진 날 때도 뭐 하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딱 보호하잖아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중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브레인, 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집을 짓는, 집을 지었으면 그 머리가 되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가운데라는 것이 가운데, 물 가운데, 이것이 빼토크라는 히브리 글자가 되어 있어요. 빼토크. 빼토크라는 게도 한 이거 빼토크는 가운데서도 또 그 안이야. 가운데서도 또 그 안. 그러니까 베트가 맨 앞에 딱 붙어 있죠. 가운데서도 또 그 안이다 말이에요. 베트가 맨 앞에 있잖아. 맨 앞에 나오면은 점을 찍는다 그랬어요. 안 찍는다 했어요. 베가드 페카트 문자에서 다 이야기를 점 딱 가운데 찍는다. 그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마음의 정중앙으로 들어가서 그 정중앙에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대답으로 다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궁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궁창, 우리 궁창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궁창이 뭐냐? 어? 제가 이야기했잖아. 어떤 사람은 궁창이 뭐냐? 시궁창이냐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궁창이 딱 이 점을 찍어서 탁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이 둘째 날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궁창. 이제 궁창 한 가운데, 물 한 가운데에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물 한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물 한 가운데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정중앙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그게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중앙에 궁창이 있다. 중앙을 확고하게 그리스도 대답으로 딱 점을 찍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딱 점을 찍어가지고 펼쳐나갈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는 거야. 궁창을 뭐라고 한다? 하늘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그리스도 대답으로 탁 점이 찍어지는 것, 그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점 찍는 건 뭘까? 자, 점 찍는 건 뭘까? 그럼 그 안에 점을 정확하게 찍는 거, 그리스도 대답으로 점을 정확하게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 찍는 건 뭘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딱 점을 한 가운데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 대답으로 점 찍는 게 뭘까? 이게 지금 몇째 날 이야기예요? 둘째 날 이야기예요. 점 찍었을 때 궁창이 나와, 라키아가 나오거든요. 라키아가 나와. 이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 찍는 것이 라키아고 뭐 궁창이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궁창이 한글 성경으로 아무리 궁창이 뭐냐고 해도 이 대답이 안 나와. 그래요? 이 물 한 가운데 빼토크 한 가운데 점 찍는, 그리스도 대답을 점 찍는 거다. 그럼 이게 간단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둘째는 뭐냐? 둘째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둘째가 돼?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첫째가 있어 둘째가 돼. 그 궁창은 어디서 나오냐? 첫째에서 나오는 거예요. 궁창 한 가운데 딱 제일 중요한 이것이 뭐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만 빛이 있으라 하며 이제 오르. 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금방 지옥이 됐다, 오늘은 금방 분노를 폈다. 나도 모르는 정체 모를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탁 점을 찍는 거야. 찍으면서 그리스도의 대답이 내 안에 딱
정중앙에 탁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 라키아. 저기 찍혀서 궁창이 된다. 궁창. 이 또 궁창.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할 때 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 아무데가 다 붙었어. 그럼 이 궁창도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익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정확한 자리를 잡는 이 그리스도의 대답의 내 안에 딱 정중앙에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 라키아 에레츠 땅이다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는 위인물과 아랫물 하는 이 나오는 라키아 라메드가 붙어있어요. 그래 라 라키아 에레츠가 아니라 샤마엘입니다. 하늘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한다는 게 자꾸 이 라라키아는 하늘이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른다 할 때 요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점찍는 시간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빛이다 하면서 탁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먼저 그리스도 대답으로 다져나가는 것을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표면의 질서는 눈으로 봐서 알지만 내면의 질서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질서가 이루어지는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만들어져야 점이 많이 찍혀야 하늘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찍혀야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것은 알레프부터 시작해 타고까지 배우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알레프부터 타고까지. 정확하게만 알면은요, 정확하게만, 거기서 다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입은 반드시 법을 세워서 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영어서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뭐 100%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이 안 드러나요. 그죠? 마음먹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이 땅이 기경이 되면은, 생각으로 말씀이 와서 마음으로 땅에 기경이 되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더라고. 생각만 가지고 탁 되는 것 같으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실존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실존체라는 거예요. 영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래서 실존적인 내용을 배우고야 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영이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시작과 마침을,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왜 그러나 갑자기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냐, 그죠?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 우리가 뭘 하겠다고 계획은 세우긴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고 이제 따라갈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좋은 것은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사단도 가만히 있다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나 그때 아파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꼼짝도 힘 다 빠지고, 진짜. 맥을 못 추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맥을 못 추고 있으면, 야, 이것도 사단이, 하나님이 또 뜻이 하지 말라는가, 뭐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란 뜻인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있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과 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려면 내가 건강해지지 않고 이것이 더 많이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그죠? 또 마칠 때는 또 하나님이 마치기 자동스럽게 마치게 해주시고 시작도 하면 자동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수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진정한 축복은 바깥에서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희머리를 볼 수 있는 인식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 골치 아파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모르게 자꾸 붙잡히게 하고 또 붙잡혀서 따라가면 눈을 뜨게 하고 또 그게 눈을 뜨면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딱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는 자는 무지에서 해방되는 무지에서 해방되는 이제는 그리고 인식의 눈을 뜨게 된다. 인식의 눈을 뜨게 되므로 생각이 올바르게 정립되면서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히브리어는 이제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이제는, 그때는 계속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점 인식의 눈이 떠지면서 내 삶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 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내가 느꼈다니까요. 말씀 육신. 100% 다 되면 참 좋겠지만, 그 100%는 안 되죠. 안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바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면과 정신에 깃들도록 배우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뭘 좋아해서 외적인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맞다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뭐 나 혼자만 이렇게 희생했는데 네 그러면 나도 그러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나도 편한 게 좋아. 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는 이 진리가 탁 세워져가지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져. 아무 생각, 조금 보다 풀 때는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긴 있지.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져. 뭐, 이 진리가 나 흐르는 강물이 돼서 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싹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면 생명나무가 점점 열리면서 생명은 기쁨과 환이잖아요. 그죠? 기쁜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행복한 거잖아. 그래서 외적으로도, 치우쳐서 고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리 내면이 행복하고 평강하면은 바깥에서 어찌됐건 별 상관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내면의 집을 왜 지어야 되는가 생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은 자 깨달음의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알레프를 배우고 그 교훈의 양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내 안에 배트가 지어진 집을 지어진 사람은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엘로힘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쪽에서 실제로 나와 같이 호흡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엘로힘을 부르겠지.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알레프트 베트까지 주님의 말씀의 기초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